그래서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뿐이지, 그것을 절대 생략한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을 쓸때 절대 경문을 만약에 인용하면 경문을 자기 글보다 훨씬 크게 하고 뚜렷하게 해주고, 그걸 줄여서 작게 한다든지 절대 그런 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기 아마 그런 논문을 쓰신 스님들도 들어 있을 거예요. 생각하면 아마 그게 후회될런지 아니면 그게 논문 쓰는 그 어떤 그 격식이 있어서 할수 없이 그렇게 썼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옛날 우리 목판 그 경전을 보면 알거 아닙니까? 경문하고 자기 글하고를 어떤 식으로 차이를 뒀는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그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그런 것을 다른 데서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지 하고 오늘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욕보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수욕을 보시한다. 불자의 보살 마설이 그 수욕으로서 손과 발로서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되 상령진 보살, 또 무왕 보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무량, 한량 없는 모든 여러 보살들과 같이 해서, 이건 이제 상고할 바가 없는 그런 보살들인데, 아마도 뭐, 과거에 수족을, 법을 위해서 수족을 보시한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그, 자세한 사연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거의 그런 식으로 다 나왔어요. 재치 중 종종 생체, 재치 중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고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생을 받아가면서 태어난 곳에서. 보시 수족호되 수족을 손과 발을 보시할 경우 보시하게 되되 이신 위수하야. 좋은 말입니다. 믿음으로서 손을 삼아서 믿음으로 손을 삼아. 손은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기능 가운데 물론 뭐 머리가 이제 물론 손을 시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손이 뭐든지 식사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전부 손이다 해요. 이신위수 믿음으로써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손을 삼아서 요익행을 일으켜서 요익행을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그런 요익행을 일으켜서 왕관 주선에 이리저리 어디든지 필요하다면 갈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근수 정법하며 부지런히 정법을 닦으며 원덕 보사야 법에 손 얻기를 원해서 이수 위시에 법의 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의 손손그어참 우리가 그 절에서 여름에 한참 마당에 풀이 많이 났을 때 대중들이 쭉 나가서 풀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풀 뽑기를 쭉 하면 풀 뽑은 곳하고 풀 뽑지 않은 곳하고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 손이 법이다, 손이 법이다. 전부 손이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풀 뽑은 자리하고 뽑지 않냐 한 자리하고 너무 또 명확하게 차이 나니까 참 손이 법이다. 밭을 매도 마찬가지요, 논을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듯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보수야. 무슨 법의 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손을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 손. 그래서 보수를 얻어서 이수 위시에 손으로서 보시를 삼음에 손으로서 보시를 삼음에. 소행불공하여 그 행하는 바가 헛되지 아니해서 이뭐 손을 잘라서 보시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손으로 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로 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발이 들지 않으면 보시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뜻으로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손과 발을 바로 주어서 보시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줘버리면 평생을 사용해서 보시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손발을 써서 보시하는 걸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살도를 갖추며 소행이 불공해서 헛되지 아니해서 보살도를 갖추며 상소 기수하여 항상 그 손을 펼쳐서 이렇게 그렇게 나오네요. 이장 광해하여 널리 혜택을 베풀려고 해서 안보 유행하여 편안한 걸음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용맹 무겁하며 용맹해서 겁이 없으며 정신력으로서 청정한 믿음의 힘으로서 정진행을 갖추어서 제멸 악도하고 악도를 제멸하고 그렇죠. 청정한 믿음과 정진행 그것은 악도를 제멸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성취하나니 깨달음을 성취하나니 예. 살다 보면 참 깝깝할 때가 많아요. 깨달음의 이치, 불교에 들어와서 깨달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으로라도 이해하고 나면 그거 한번 시원하게 좀 깨달았으면 꿈속에서 이렇게 헤맬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깨달아서 모든 것이 걸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환하게 어떤 것이든지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날 때가 많죠. 그게 보리입니다. 보리. 예. 보리를 성취하니라. 불자야 보살 마하설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한량 없고 가위 없는 광대한 마음으로 정법문을 열어서 청정한 법의 문을 열어가지고서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서 시수, 보시하는 손 보시하는 손을 시수를 성취해서 주급 시방, 시방에 다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시수를 성취해. 그 보시하는 것 참, 불교 수행의 그 딱 한 가지만, 물론 육바라밀, 십바라밀이 있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보시입니다. 그래서 사수법에도 보시의 이행동사, 보시가 나오죠. 육바람이라도 보시가 처음에 나오죠. 십바람이라도 보시가 처음 나오죠.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도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보시를 우리가 연구를 잘 해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그 책을 준다, 물건을 준다, 뭐 그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 돈을 준다. 그거 다 좋은 보시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는 늘 보시 이야기할 때 남을 배려하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을 배려하자. 책 받는 것도 책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러면 옆에 사람 먼저 받게 배려하고 조금만 참으면 자기에게도 돌아오는데 그걸 못 참고 먼저 추태를 보이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 욕심에 기인해서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수행법 가운데서 보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 시수, 보시하는 손을 성취해서 시방에 두루두루 나눠주며 원력으로 임지일체 지도하여 일체 지혜의 도를 임지 가져서 주어 구경 이구지심하며 구경에 철저히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때를 떠난 번뇌를 떠난 그런 마음에 머물며 법신과 지신이 법의 몸과 지혜의 몸이 무단무계하여 끊어짐도 없고 무너짐도 없어서 일체 마음이 불능 경도하며 일체 마구니의 업이 능히 법신과 지신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법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또 마읍도 있어요.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그 관념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것도 또한 마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법어의 몸과 지혜의 몸, 진리에 대한 그런 이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야. 마읍이 동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배운 것이 있어서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마읍을 붙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붙들어지지 아니하고 뭐 내버려 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불능경도 하며 선지식아 선지식을 의지해서 그 마음을 견고히 한다. 선지식을 의지한다. 난 선지식 하면 항상 그 선지식은 이 시대는 선지식 달리 찾지 마라. 화엄경이 선지식이다. 화엄경보다 더 좋은 선지식은 없다. 끊임없이 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 절대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시대는 아니다 말이야. 화엄경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 마음을 견고히 해서 동제 보살의 모든 보살들의 수행 시도 시도 보시의 바람일 보시 바람일 수행하는 것과 같이 할지니라. 모든 보살들은 전부 뭐 육바람일 십바람일이 있고 사서법 사무량심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시다.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참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행 시도라고 했잖아요. 보시 바람일을 수행한 것, 모든 보살들이 보시 바람일 수행한 것과 같이 하라 말이야. 같이 하면이라. 그러니까 보시 이것만 우리가 몸에 익히고 마음에 늘 이렇게 그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수행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어요. 딴 거 복잡하게 뭐 생각할 거 없어요. 보시 바람일에는 치우쳐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정 바람일에만 치우치는 것은 그건 병이 돼요.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그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시 바람일만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주 뼈가 있어요. 불자야 보살 마하설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일체지를 구해서 수족을 보시할 때 수족 보시 참 뭐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조금만 손을 움직여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수족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라니. 이건 이제 보살의 기본입니다. 보살의 기본인데 그 기본을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뒤따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회향하는 것이죠. 회향. 늘 십회향품은 항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찍이 우리가 저 정행품에서 읽었습니다. 정행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음을 한 걸음 뛸 때, 손을 한번 들 때, 뭐 식사를 할 때, 옷을 입을 때, 양치질을 할 때, 세수를 할 때,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까지도 항상 중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이다.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켜서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늘 같은 형식입니다. 불보살의 화두는 중생이니까요. 아니, 불교의 화두는 중생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에요. 그저 그 누가 화두 묻거든 중생의 화두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간식거리 화두다, 부모 미생전이 화두다, 무슨 뭐 무자가 화두다, 이먹고가 화두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벌써 폐기된 화두를 다시 쓰레기통에서 주워 갖고 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런 화두 이야기 할 때 아니라고. 중생이 화두야. 화엄경 보세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고전이면서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화두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화두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화두예요. 이런 거 그 섣불리 듣지 마시고 뭐 여기서 따로 이야기할 건 아니로되 도반들끼리 이런 거 가지고 토론도 좀 하고 논강도 좀 하고 한번 비판도 좀 하고 아, 그 스님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우리는 화두가 묻자나 뭐 간식거리나 시산마나 판치생마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중생의 화두라고 하니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적나라하게 하면 신랄하게 하면 비판도 해보고 따져보자. 아,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돼요. 중생을 위해서 일체지를 구해서 수족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이른바 일체 중생이 신통력을 갖추어서 계득 보시하고 다 보수, 보배 손. 그 손이 착 움직이면은 그대로 그게 보배 손이 됩니다. 풀 맨 쪽하고 매지 않은 쪽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풀 매면 그 순간 바로 보수야. 보수, 보배 손이라고요. 또 뭐 집안에 뭐 아주 사정없이 어지러져 있는데 손이 좀 들어서 약간 귀찮더라도 손이 좀 들어서 하나씩 그걸 정리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한번 뒤돌아봐요. 보수가 아닌가, 손이 보배가 아닌가. 신통력, 그게 신통력이죠 또. 보배 손을 다 얻고, 보배 손을 얻고 나서는, 각상 존경하여 각각 서로 존경해서, 생 복전상, 복전상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전이잖아요. 바로 복전이다. 모두가 복전, 서로서로 복전이 되는 거죠. 무슨 뭐 불전하면 복전함이 아니라고 사람이 복전이야. 사람, 인시 복전. 내가 잘 쓰는 소리거든. 인시 복전. 사람이 복전이다. 어디에 복 짓겠어요? 사람에게 복 짓는 거지. 이런 명확한 이치 이제 확연히 드러내서 우리가 서로 은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전상을 내어서. 복전이라는 생각을 내어서 가지가지 보배로서 공상 공양하기를 원하며 서로 서로 공양하기를 원한다. 이바지한다, 받든다는 뜻입니다. 공양하니까 뭐 먹을 거 생각할 게 아니고 이바지한다, 받든다,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바지하고 받드는 것. 또 중보 여러 가지 보배로서 재불에게 공양하되. 묘보운을 일으켜서 변 재불토 모든 불토 온 국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요즘 아프리카다 여기 동남아 조금 잘못 못 사는 나라든지 이런데 많이 도와주고 있죠. 모든 불토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원자를 여기는 형식은 같은데 원자를 생략을 했었어요. 또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호기 자심하여 서로 서로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불상내하며 서로 내하지 아니하며 서로 침노하거나 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철에 논일며 안주 무해하여 편안히 머물러서 두려움이 없어서 자연 구조 구경신통 자연이 구경신통 완전한 신통을 구족하기를 원하며 원자를 또 거기다 또 세계도 좋아요. 우령 계덕 보수와 또 하여금 다 보배손 화수 꽃손 향수 무엇이 화수고 무엇이 향수, 무엇이 의수인지 그런 것은 여러 스님들이 한번 잘 해석해 보세요. 또 일산 수, 개수, 화만수, 마량수, 장엄구수와 그리고 무변수와 무량수와 또 보수 넓을 보자입니다. 넓보 그런 그 손을
얻고 득 시수에 이러한 손을 얻고 남의 신통력으로서 항상 부지런히 일체 불토의 왕위에서 나아가서 능히 한 손으로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두루 다 만지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다 만지는 소식이 있어요. 한 손으로 만지며 자제수로서 제 중생을 가지며 자제한 손으로서 여러 중생들을 가지며 묘상수를 얻어서 또 한량 없는 광명 놓기를 원하며 능히 한 손으로서 널리 중생을 덮어서 열애의 수지망만 열애의 수지망만을 망만과 적동 그 열애의 손하고 그 발에는 그 망만이 있다잖아요. 그 물갈퀴 같은 오리 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답니다.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처님의 그 손발에는 그게 있답니다. 그게 망만이라고 그래요. 열애 수지 망만과 적동조상 그 손톱 발톱이 말하는 붉은 그런 그 동 그런 동색을 지니는 게 그게 아마 건강한 그 손이겠죠. 하얗게 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그 희고 붉은 희면서 또 붉은 그런 그 색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적동조상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원할지니라. 보살이 이러한 때 대원수로서 큰 원력의 손으로서 보호부 중생하여 널리 중생을 뒤덮여서 일체 중생이 지상낙구 무상보리 가장 높고 높은 보리를 뜻에 항상 구하기를 구해서 일체 공덕 대해를 출생하기를 원하며 일체 공덕 대해 그렇습니다. 무상보리를 구해야 그건 정말 인생에 대해서 확연히 눈을 떴을 때 그 자기의 그 온만 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열려서 일체 공덕 대회를 짓게 됩니다. 공덕을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자기 온만이 나다라고 하는 데서 이미 벗어났으면은 벗어났으면 그저 보이는 게 중생이에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중생이 화두가 됩니다. 중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대로 또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가면서 공덕대회를 출생하게 되는 거죠. 견뇌 걸자하고 와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환히 무염하며 환히해서 시름이 없으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전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빈말이라도 내가 가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서 한바탕 웃기라도 하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보살심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그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건 이제 말로만 배웠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져 있지 못하니까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책에 있는 말 흉내라도 내는 거죠. 이거 봐요. 구걸하는 사람이 오면은 환히 무염이야. 싫어하지 않고 뭐야 아주 친한 도반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그야말로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부둥켜 안을 정도의 그런 그 기쁨으로 구걸하러 오는 사람을 그렇게 맞이한다. 우리가 이런 거 말로라도 하고 상상이라도 하고 내 마음이 이럴 수만 있었으면은 얼마나 톡 터질까?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우리 절 생각만 하고 그렇게 아주 그 정말 짜잔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툭 터져 가지고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하고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시원하죠. 툭 터지게.
입불법회, 아, 부처님의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동불성근하며 부처님의 성능과 같이 하미니 이것이 보살 마살의 수족을 보시할 때 성근회향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견성을, 견성성불을, 지상 최고의 그 어떤 그 과제로, 삼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내가 가끔 그 말씀드리죠. 그 견성, 성품, 진여자성,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 한마디 이 진여불성이 동원되지 않고, 진여불성이 끼어들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을까? 부처질 이거 간단하게 하는 거, 진여불성이 동원되지 않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 안 놓치고 듣는 거, 이거 진여불성이 들지 않고 그게 과연 듣는 일이 가능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우리는 진여불성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 잘 쓰고 있어. 더 이상 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도불가 수율이 가리면 비도라. 진여불성은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고 나하고 함께 있어.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야. 그게 나야. 가리면 비도라. 가히 떠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여불성이 아니지. 그거는. 그건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이야기도 없어. 그런 게 우리 진여자성입니다. 그건 너무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그걸 찾으려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견성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견성을 노래하고 있는 게 뭐라? 그게 진여자성 찾으려고 하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성품을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시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가소로운 거예요. 기우 갱매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참 가소롭다. 조사선생님들 그런 말 뭐 무수히 많이 했잖아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장두 멱들아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를 또 다시 찾는구나. 능경에도 우리 일찍이 배웠잖아요. 만약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어디서 하나 찾았다 손 칩시다. 찾아가지고 머리 위에다 머리를 올렸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건 괴물이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찾아가지고 머리 위에다 하나 얹어 놓으면은 그 모습은 괴물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이치인 거예요. 능경에서 다 이야기 해버렸잖아요. 그 이야기할 때 어디 가버리고 잊어서 다시 또 그걸 찾아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하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너무 딱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출혈 보시라 그랬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보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이제 옛날에 해인사 학인으로 있을 때 그때 청담 스님이 총무원장이었어. 그때 뭐 이 청정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명분은 그래. 피가 특별히 그 특별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 미국에서 그 시험을 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명분으로 해인사에 있는 전 대중 학인들을 위시해서 전 대중들이 전부 피를 다 뽑았어. 그래가지고 총무원장 그 있던 그 청남 스님이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요즘쯤 됐구나. 여름 결제 중이었으니까 그래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포도가 몇 박스 왔어. 그 피값이야. 그래 포도를 대중공양 시켜서 난 피 팔아서 포도 대중 고향 시킨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스님들은 또 그렇게 집단 생활을 그렇게 청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연구해 볼 대상이 되는 모양이라 그때는 어쨌든 그런 명분이었어요. 여기 이제
출애굽보시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설이 괴신 출애굽하여 몸을 어그러뜨려가지고 뭐 주사바늘로 찌르든지 아니면 뭐 칼로 베든지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중생에게 보시하되 법업보살과 선의왕보살과 또 무량 모든 한량없는 모든 여러 보살 등과 같이 해서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보시한 그런 그 과거에 보살들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세월.